여기에 생략된 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예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인데, 그러니까 얘를 뭘 쓸지를 확인하는 건얘 쳐다보는 거예요. 얘를 보고 우리가 뭘 하면서 배웠었냐?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배웠죠. 선행사.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뭐 여기에 올수 있는 거뭐 who냐, which냐, 아니면 뭐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 없이 that냐 뭐. 일단 that은 가능하겠죠. 여기 쉼표가 없습니다. 계속적용법이 아닌 거죠. 예. 여기 만약에 쉼표가 있다면 얘를 보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쉼표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게 안될 수도 있고, 위치가 안될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 보니까 many people이니까, 이제, 이 친구는 안 되고, 얘 아니면 얘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계대명사만 생략된 게 아니고, 비동사도 생략됐는데, 비동사를 뭘쓸 거냐라는 것도 얘도 쳐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쳐다봐야 되고, 얘 쳐다보는 건, 시제가 뭔지를 확인하는 거죠, 시제. 그 다음에 얘 쳐다보는 건, 얘의 수를 확인하는 거죠, 수. 그쵸? 그럼 시제가 뭐고, 과거고, 암만 길어봤자, 데이랑 같이 노는 건 뭐겠다? 여기 생략된 말은 그래서 뭐다? 뭐야? Who, were가 생략됐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끝나게 보면 그가 먹었는데, a basket of tomatoes를 어디서 in front of many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watching him, 그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합쳐져서, 뭐, them이 되는 거죠. 그들 앞에서 이 말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them. 대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을 추가 설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뭐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watched 가안 되는 이유, watched 가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관찰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얘들이 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관찰되고 있는 입장밖에는 어떤지 쓸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watched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 뭐 또 나오는 모양입니다. Okay. Some scientists have used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to find bombs hidden in the ground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이 현재 완료 시제죠. 이용해왔다, 사용해왔다. 무엇을 사용해왔다?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을, 중요한 단어죠, 이것도. 특성을 이용해왔답니다. 왜 이용했냐? 폭탄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폭탄을 찾아내기 위해서죠. 근데 폭탄은 폭탄인데 어떤 폭탄이냐? Hidden in the ground. 땅 속에 숨겨진. 자, 이번에는 하이드를 먼저 보는 거죠, 하이드. 하이드의 뜻이 숨다죠, 숨다. 그쵸? 또는 숨기다죠, 숨기다. 그렇죠? 뭐 숨다 되고 숨기다 되는데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는데, 자, 폭탄이 숨습니까? 숨깁니까? 숨겨집니까? 그렇죠? 얘가 숨겨진 폭탄인 거죠. 하이드를 당한 폭탄들이죠. 그렇죠? 숨겨진 폭탄들의 사람들에 의해 숨겨진 폭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뭘 쓰면 안 된다. 이번에는 하이딩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랑 비교해 볼까요? 아까는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꾸밈을 받는 many people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people이 힘을 watch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밤이 hide를 하는 거야, hide를 당하는 거야. 폭탄이 숨기는 겁니까? 숨겨지는 겁니까? 숨겨지는 거죠. 그렇죠? 자, 얘를 가지고 뭐로 만들 수 있느냐, 뭐가 말이 되느냐, 이걸 they로 바꿔서 얘를 가지고는 they are watching him 이라는 표현인 거죠. 결국 이 문장 안에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and 뭐 시제까지 맞추면 and they were 그리고 그 사람들이 many people 대신 왔죠. many 사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they were watching him이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밤즈가 이걸 they로 바꿔서 밤스로 합시다. 밤스가 were hiding 하는 겁니까? hidden 당하는 겁니까? 밤스 were hidden인 거죠. 폭탄들이 뭐 되어 있었다? 숨겨져 있었다지. 여기에다가 밤스 are hiding 이렇게 할 자리가 폭탄이 숨기고 있었습니까? 숨겨짐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자, 얘를 보고는 여러분 중1 때 뭐라고 배웠고 진행형이라고 배웠고 얘를 보고는 여러분들 중2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수동태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꾸밈을 받는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이 분사죠, 분사. 이 부분이 분사인데 이 부분이 분사인데 분사가 앞에 오는 길어졌기 때문에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죠.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는데 폭탄이 숨깁니까? 숨겨집니까? 숨겨지네. 사람들이 봅니까? 관찰 당합니까? 사람들이 보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형태? ing. 얘는 무슨 형태? PP형. 여기 보면, 이 문장 보면 동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여기에다가 빈칸 해놔. 여기다 빈칸 해놓고, 괄호 해놓고, use 해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빈칸 해놓고, 괄호 해놓고, find 해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빈칸 해놓고, hide 해놔. 그러면 얘가, use가 여기에 어떤 형태가 맞겠냐? 여기에 find는 어떤 형태가 맞겠냐? 여기에 hide는 어떤 형태가 맞겠냐? 그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용을 당한 거야, 이용을 한 거야. 근데 이용을 한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한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용했다는 표현이 돼야 돼, 유즈가. 그러니까 have used가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find는 왜 to find야? 이거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의도. 왜라는지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과학자들이 지금 이러한 특성을 잡기 위하여, 이거 의도죠, 의도. 뭐 하기 위하여 무엇을 뭐 했다 이러고 있죠. 땅에 숨겨진 폭탄을 찾기 위하여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을 사용했다. 왜? 라는 질문. 아, 이거 in order to 쓸수 있는 이거니까 to do구나, 이거. 그럼 hide는 왜 hidden 해야 돼? 아, 이거 뭐야? 땅에 숨겨진 폭탄. 어떤 폭탄 해야 되는데, 폭탄이 숨깁니까? 숨겨짐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hide도 안 되고, hid도 안 되고, to hide도 안 되고, hiding도 안 되고, 뭐야? 숨겨진 폭탄이니까 하이딩. 여기서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번에 watch 했듯이 형태가 watching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 문장도 한글 먼저 보겠습니다. 로버트 존스라고 이름 붙인 남자야. 이름 붙여진 남자야. 이름 붙여진 남자죠. 로버트 존스라고 여기 이제 영어스럽게 제가 해석하면 로버트 존스라고 이름 붙여진 남자가 희가 무엇은 토마토 먹는 것이 안전하다라 는 것을 뭐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다 그걸 원했단 말이죠. 토마토 먹기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토마토 먹기는 안전하다는 독립만세고 증명하는 것 됐으니까 want to prove겠네요. 뭐 어쨌든 여기 중요한 건이 named의 형태입니다. named. 자, name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 name이 이름이라는 명사의 뜻 말고 뭐 여러분들 옛날에 5형식 할때 name, a, b 이런 거 봤습니다. name, a, b 하면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그렇죠? 그럼 name의 뜻이 이름을 붙이다 또는 뭐 이름 짓다 이런 뜻이죠. 이름 짓다. 그러면 이름이 로버트 존스인 사람은 자기가 지은 거야? 아니면 부모님이 이름을 붙여줬고 얘는 이름 붙여짐 당한 거야? 이름 붙여짐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나왔던 히든하고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네임의 형태가 붙여진 이름 붙이다인데 이 남자가 이걸 한 겁니까? 당한 겁니까? 폭탄이 숨긴 겁니까? 숨겨진 겁니까? 얘가 숨겨진 거니까 PP죠. 여기도 똑같이 이름 붙여진 당했으니까 네이밍이라든지 투 네임이라든지 네임 이런 건안 되고 네임드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생략된 게 뭐냐? 여기 생략된 거 뭔지 우리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 쳐다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쳐다보고 과거네. 선행사 사람이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단 생략된 게뭐 플러스 뭐니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뭐 또는 뭐, who 또는 that.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더니 오고 단수네 과거네.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겼다? Who was 또는 that was가 생겼다고. A man who was named Robert Johnson 또는 a man that was named Robert Johnson wanted 안만 길어봤자 he 됐습니까? 그가 뭐 그걸 원하기를 원했다. 여기도 보면 동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요. 여기도 보면 동사가 이렇게가 보이죠. 그렇죠? 뭐 직접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직접 여러분들이 딱 만났을 때. 그래서 동사 있는 부분만 빼면 a man
다음에 뭐 했다? 무엇을 됐다? 얘는 이시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트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브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네임의 형태를 바꿀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름이 로버트 존슨인 남자가 뭐 했었다,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원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 끊어 이렇게 표시해보면 여기에 뭐 이름 붙여진 로버트 존슨이라고 이름 붙여진 남자니까 여기에 네임은 이름 붙이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시 여기 네임드다 여기 생략된 말 who was다 그 다음에 원했는데 그 시제가 과거니까 원트의 형태는 뭐가 된다? wanted 원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것을 원했죠 want는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 자리에 뭘 좋아한다? to prove를 좋아한 to prove지 proving은 안 된다라는 거 That tomatoes were safe. 좋아. 안전하죠? 그쵸? 안전하긴 안전한데, 어찌 안전한, 어찌 안전한, 뭐 하기 안전한, 먹기 안전한. 지금 유튜브 동사 무슨 용법이다? 이거 부사적입니다, 이거. 뭐 만들고 있다? 이거 부사나 어찌나 똑같은 얘기죠. 지금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사적이다? 어찌, 어떤, 토마토는 어찌 어떤? 먹기 안전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으로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그러니까 네임드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원티드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프로브가 이 형태, 그다음에 이트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각각 다 이유가 있어. 이름 붙여진 남자니까 원했으니까 과거에. 그렇죠? 뭐 증명하다를 원한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것을 원했으니까. 어찌 어떤 토마토가 어찌 어떻다라는 거 먹기 어찌 어떤 safe to eat 먹기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기를 원했다 요런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꼭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그 얘기들은 다 했던 겁니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뭐 여기는 who was가 생략됐다고 했어요 who was 또는 that was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모두 그 자체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얘기했었어요. ing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동명사도 되지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어떤 시도 돼. 그다음에 과거 분사라나 PP란 얘기 안 하고 입장 바뀐 어떤 시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시가 당연히 어떤 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 한 거고요. 따라서 명사인 선행사와 분사 사이에 있는 사이에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결과적으로 비동사 뒤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만 남아서 좀 꾸미는 말이 길어져서 앞에 있는 명사를 뭐할수 있다? 꾸며줄 수가 있는데 이게 형태가 ing를 쓸 거냐 아니면 pp형을 쓸 거냐 얘가 이거를 하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many people watching him 숨겨진 폭탄들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됐습니까? 어느 형태를 선택해야 될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예, 주격 관계대명사절에 현재 분사가 쓰인 경우에,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절에,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끊어 읽기 할때 이렇게 하는 덩어리 속에 ing 형태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형태로 사용된 경우, 그래서 생략되고 남은 현재 분사가 선행사인, 되게 어려운 말 많이 나오죠. 선행사인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데 이때 현재 분사는 능동이나 진행, 그러니까 뭐뭐를 하고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켜보고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 many people watching him. 그래서 look at the boy who is painting on the wall. 그렇죠. 그래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남자아이를 좀 보세요. 그래서 얘가 보이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그려지는 겁니까? 그리고 있는 애죠. 벽에 그림 그리고 있는 애죠. 그래서 뭐 look at 명령문이니까 이 남자애가 하고 있는 행동은 언제 하는 행동일 거고 현재 하는 행동일 거고 그러니까 the boy 안만 길어봤자 he고 he랑 어울리는 건 이거다 그 다음에 선행사 사람이니까 which는 사용할 수가 없고 that은 가능하겠다 I know the girl 시제가 현재죠 나는 그 여자애를 알아요 that is playing the cello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알고 있다
Hey, the man who is looking after a baby is my uncle. 뭐, look after 돌보다였습니다. Take care of, care for 이러면서. 그래서 아기를 돌보고 있는 남자는 is my uncle이다. Okay,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 가지 형태 중에서 제일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어떤 시가 얼마든지 뭐를 꾸며줄 수 있다, 얼마든지 주어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가 주어를 꾸며주면 여러분들이 뭐를 착각하느냐? 뭐 이거 갑자기 왜 나왔지 이런답니까? 이럴 때 써먹는 게 바로 뭐 암만 길어봤자 이 문장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의미는 뭐다? He is my uncle이야. 그 사람 나의 삼촌이야. 삼촌? 뭐 삼촌은 뭐 he는 남자니까 남자는 남자.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Looking after her, a baby 하고 있는 남자는 나의 uncle이다. 그는 나의 uncle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전부 다 여기에 세 녀석의 공통점은 보이가 그리죠, 거리 연주를 하죠, 남자가 돌봄을 받는 겁니까, 돌보고 있는 겁니까? 얘가 전부 다이 행동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스마트폰이 만듭니까? 만들어지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만들긴 뭘 만듭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집이 건설 당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케이크가 굽히죠. 꾸피죠? 여기 전부 다 PP형. He uses a smartphone which was made in Korea. 그는 사용합니다. 뭐를?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인데 어디에서 만들어졌던? 한국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 그가 현재 사용하려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 언제 일이라야 돼? 과거에 만들어져야지 현재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스마트폰 사물이니까 who는 안 되겠죠. That was which was made in Korea. 수동태라면서 배웠던 be 플러스 pp죠, 이게 결국. 이건 진행형이라고 배웠던 현재 진행형이죠. She is playing the cello. The boy is painting on the wall. The man is looking after a baby. 전부 다 얘들은 중1 때 배웠던 뭐의 변형 형태다. 현재 진행형의 변형 형태고, 얘들은 중2 때 배웠던 수동태의 변형 형태죠. We visited a house. 우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은 집인데, that was built in the Middle Ages. 중세 시대에 건설을 한게 아니고 건설되어진 집이죠. I like the cake. 나는 케이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which was baked by my 할머니에 의해서 굽혀진 케이크. 그니까. 오케이. 그런 거고, 팝 퀴즈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해 두. 이과에 중요한 거는 이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돼. 동사의 형태 가지고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오는데 얘는 왜 투두냐, 얘는 왜 두잉이냐, 얘는 왜 PP냐, 얘는 왜 과거냐 이런 것도 각각의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강조해 두는 이어지는 문법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강조라는 문법 중에서 뭘 배웠냐? It that 강조구문 배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it이 나타났고 새로운 that이 나타났다 이랬습니다. 뭐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뭐 가주어 진주어도 아니고 인칭 대명사도 아니고 it that 강조구문의 it입니다. 다음 중 it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할때 새로운 번호 네 번째 부분입니다. 네 번째 번호. 이 that도 이제 뭐몇 번째라 그래야 될까 되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건 관계대명사 that도 아니고 그다음에 겉 만드는 that도 아니고 that book 할때 that도 아니고 so that 구문에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that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So that 구문의 that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했고요. 이것도 강조죠. 근데 이 it that 강조 구문에서 강조 못하는 게 동사였고, 그렇다면 동사는 어떻게 강조하느냐? do나 또는 뭐, do로 강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does로 바뀌기도 할 거고, 또 시제에 따라서 did로 바뀌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do, does, did를 가지고 강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보지 말고, 이제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시금치는 무엇을 얘는 무시해버리고 무시해보고 무엇을 많은 영역 오늘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스피니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스피니치 암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가지고 있다 할때 당연히 has 하겠죠. 스피니치 has 그 다음에 a lot of nutrients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근데 진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이제 really를 넣으면 되겠죠. Speech really has a lot of nutrients. 근데 really를 써서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강조의 do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do가 숨어 있습니까? does가 숨어 있습니까? does가 숨어 있으니까 does를 사용해서 really 대신에 여기다가 does를 쓰고 does가 빠져나왔으니까 얘는 원래 모습인 have에서 does have 이런 식으로 진짜 갖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뭐 크게 어려운 문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근들을 썼네요. 이번에 당근들은 뭐얘 무시하고 무엇을 많은 비타민 A를 비타민 A는 셀 수가 없는데 뭐뭐 뭐, 이거는 셀수 있는데 얘는 뭐 이거 복수니까 얘는 맨이겠죠. 이 경우에는 맨이고 이 경우에는 셀수 없으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이번엔 멋지죠. 어쨌든 contain 뭐 함유하고 있다 뭐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 근데 has의 의미를 contain으로 대신할 수도 있겠죠.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캐러츠 컨테인이었는데 진짜 갖고 있다. 컨테인 속에 이게 데이니까 S 안 붙였겠죠. 그러면 얘가 없었는데 진짜 갖고 있다 하려니까 여기다 really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do를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예문 같은 경우에 내가 언제 어제 누구에게 너에게 전화했었다. 그럼 I called you yesterday죠. 원래 I called you 내가 전화했었어. called 했었어. 누구에게 you에게 언제 yesterday 어제. 근데 내가 전화했었다라는 표현을 진짜 전화했었어 할때 여기에 속에 들어있던 강조의 do라는 게 있으니까 어? 여기는 do 말고 did 들어있네? 그러면 I did call you yesterday 이렇게 이걸 강조한 게 이렇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그 얘기 했었습니다. 뭔 얘기 했었냐? 그래서 다양한 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적어두세요. 됐습니까? 첫 번째 두는 이 뜻이죠. You do homework. 그래서 여기 관로하고 얘를 보고 뭐라고 했어? 정식 명칭은 뭐다? 본동사라고 하고 본동사가 뭐냐? 뭐뭐를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본동사라 했습니다. You do homework. 너는 숙제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는, 자, 여기다가, 너 숙제하니?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너 숙제하니는 뭐였어요? 너 숙제하니? Do you homework입니까? Do you do homework입니까? Do you do homework죠? 그쵸. 얘는 본동사예요. 얘는 똑같이 본동사. 근데 여기에 있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얘를 보고, 조동사라고 부르죠, 조동사. 그래서 조동사 중에서도 얘는 어떤 경우다? 얘는 의문 조동사죠. 조동사는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너는 숙제 안 한다. You don't do homework. 그러니까 이 두는 본동사입니다. 하다. 근데 이 속에 들어있던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부정 조동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동사 첫 번째 제일 먼저 배웠던 거 여러분들 뭐뭐 한다라는 뜻 갖고 있는 거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 본동사 너는 한다 누가 다를 만들고 있죠. 내 선생님 뭐 여러분 맨날 누가 뭐 한다 너가 한다 무엇을 뭐 그럼 넌 하니 하려니까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죠. 그 튀어나온 두를 보고 의문 조동사 두라고 한다. 얘는 본동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는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제 묻고 답하는 거 얘기하겠죠. A가 얘기합니다. 뭐, Do you like chocolate? 그랬더니 B가 Yes, I do.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얘는 똑같이 얘랑 똑같으니까 얘는 노란색에 두죠. 엄마야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고 노를 바꾸는 거였는데 조동사 의문 조동사고 얘가 본동사죠. 자, 이 두는 이제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죠? 얘는 뭐 할까? 뭐 이런 거 할까요? 자, 여기서 제목은 뭐다? 이 두를 보고 뭐라 한다? 대동사라 그러죠, 대동사. 왜 대동사라고 하냐? 이 두가 뭐 대신 왔기 때문에 이 두는 like it 대신 왔기 때문에. 그래, 나 그거 좋아해. 그래서 이런 두를 보고는 대동사라고 한다, 대동사. 맞습니까? 여기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거고 이번에 새로 배운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I do love you 합시다. 간단하게 I do love you. 난 정말 널 사랑해. 뭐 얘는 뭐 이런 거 할까? 색깔이 안 보이네. 갑시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강조의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동사 원형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난 정말 널 사랑해. 이렇게 이 녀석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란 뜻을 가진 본동사냐, 묻는 말 만들려고 왔냐,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동사 원형, 뒤에 동사 원형이 오죠. 동사 원형, 이렇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대신 온 누냐, yes, I like chocolate 대신 온 누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강조하려고 뭐냐. 이세 녀석을, 이네 녀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저리 뭐, 두는 뭐, 일반 동사 쓰는 두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 말이 뭐냐. 하다란 뜻을 가진 두하고 아닌 녀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조동사 두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수 있으며, really의 의미이다. 그래서 주어가 1인칭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다시 말하면 동사 안에 뭐가 숨어 있을 때 두가 숨어 있는 경우는 전부 다뭐 I like 할때 이상의 두가 두 두에 있잖아. You like 마찬가지죠. 두 플러스 동사원 씁니다. You do look beautiful. 너 정말 예뻐 보여. In white dress. 하얀색 드레스 입었을 때. They do enjoy. 그들이 정말로 즐깁니다. Watching movie, 영화 보는 것을. 뭐 enjoy는 ing만 목적으로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3인칭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3인칭, 뭐, 여기에 3인칭만 했는데요. 3인칭만 하면 안 돼요. 3인칭 단수이고라는 얘기를 넣어줘야죠. 3인칭 단수이고, 3인칭 복수 대인은 두죠. 오케이. 여기도 틀렸네요. 그러면 주어가 1, 2인칭 또는 뭐일 때 3인칭, 뭐일 때 3인칭 복수일 때, 복수이며 대이며, 대이 속에 뒤에 오는 동사에는 S 안 붙이죠. 시제가 현재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일 땐 does가 들어있는 거죠. The man does it. 진짜 먹는다. Too much food at one time. 한 번에 정말 많은 음식을 먹는다. She does read. 진짜로 읽는다. Many kinds of books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많은 종류의 책을 진짜로 읽는다. 오케이. 과거일 때는 did 플러스 동사 번역 쓴다. Last night, 어젯밤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죠. My father did make me laugh. Make a, 그 다음에 얘가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을 뭐로 해야 된다? 선생님, 여기 과거인데요. 시제일치 해줘야죠. 뭐래니? 얘는 오형식 문장이고, make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뭐로 표현한단다? 동사의 원형으로 한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가서도 문법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가 똑바로 됐느냐라는 거. 여러분들, 각각 동사가 그렇게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쭉 해서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진짜 나를 웃게 만들었다고요. I did see. 내가 진짜 봤다 이겁니다. The cat은 cat인데 뭐 하고 있는 cat? 얘 무슨 동사니까 얘가 느끼는 동사죠. 지각 동사 뒤에 어떤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이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뭐로 할 수도 있는데 이 형태로 할 수도 있는데 뭐는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이런 거 배웠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동명사가 아니다. 해석은 잠자는 거, 고양이가 잠자는 것을 진짜 봤다 해서 동명사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명사 아니라 했어. 자고 있는 고양이라 했어. 그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지붕에서 a few days ago 나는 지붕에서 잠자고 있는 며칠 전에 a few days ago에 지붕 위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진짜 봤어. 오케이. 조동사 2의 다른 기능들. 그러니까 이 뭐냐? 조동사일 때 얘기입니다. 조동사일 때 의문 조동사나 부정 조동사나 그다음에 뭐 이거 조동사 아닌데요. 이건 조동사가 아니고 대동사일 때 책이 좀뭐 원놈이 썼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썼는데 조동사일 때는 의문 조동사, 부정 조동사, 강조의 조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사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ride a bike now? 이게 의문 조동사라고 했죠. 아까 전에 여기에서 했던 여기에 있는 do you 이런 거 만들 때 do you 할때 하는 거 의문 조동사. 그다음에 부정 조동사 난 넣고 싶을 때 my little brother가 믿으면 my little brother believes인데 안 믿으니까 doesn't 뒤에 동사 원형 부정 조동사. 그다음에 I don't like playing soccer. 난 축구하는 거안 좋아해. But she does는 못 하셨나? But she She랑 어울리는 형태니까, but she likes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걸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거는 생략하면 틀립니다, 이거. 이거 생략하면 틀려요. 됐습니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 일단 간단하게 1차 초벌구이로 팝 퀴즈 풀어보면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을 거라. 뭔 소리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게늘 중요합니다. 문법은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끊어읽기가 이렇게 되고, 아,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웠다. The woman who is wearing glasses is my teacher.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죠.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여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가지죠. 암만 길어봤자 she is my teacher군요. 이 문장의 간단 버전. 그 she is my teacher야. 이러고 있죠.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wearing glasses.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여자가 나의 선생님이다고요. 생략할 수 있는 말은 이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꿇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 woman wearing glasses is my teacher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이거 보고 이제 뭐 뭣도 모르는 애들이 glasses is my teacher 선생님 틀렸어요. 이거 glasses are 해야죠. 그럼 너 안경이 선생이냐? 맞습니까? 오케이. The woman이 주어인 거죠. 얘는 그냥 뭐할 뿐, 꾸며줄 뿐, 어떤 시할 뿐. 안경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The woman은 woman인데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Romeo and Juliet is the book which was written by Shakespeare. 그래서 로미오 앤드 줄리엣은 암만 길어봤자 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 책 제목이니까 이시죠. 로미오와 줄리엣인데요. 걔들인데요. 데이인데요. 책 제목이에요. 제목. 이즈가 당연하죠. 로미오와 줄리엣 책이다. 책은 책인데 뭐든 책.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쓰여진 거 언제? 과거. 로미오와 줄리엣이 책이라는 건 뭐? 사실이죠. 뭐 여기는 사실과 어울리는 시제.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가 썼던 거 지금 저 현재 지금 살아서 막 쓰고 있는 거 아니죠. 과거에 쓰여졌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which was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written by Shakespeare. The book written by Shakespeare. The movie directed by 뭐 누구누구. 봉준호 그랬어요. 기생충 is a movie. 학교. 기생충 is a movie which was directed by 봉준호. 뭐 이런 구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Do you know the boy? 너는 그 머시맨 아니? 그렇죠. 머시맨은 머시맨인데 that is playing basketball there. 저기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생략해도 충분히 저기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이라는 보이가 플레이를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자가 안경을 쓰죠. She is wearing glasses라는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죠. She is wearing glasses가 되고 The boy is playing basketball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잉잉이 나온 겁니다. 근데 The book was writing 하면 뭐가 돼? 책이 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The book was writing이 아니고 The book was written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형태들 ing다 ing다 얘는 왜 PPG 책이 쓰여짐을 당했으니까 칼질학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초근단 버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녀는 she is my sister인 거죠. she is my sister. 오케이. 근데 she는 어떤 she냐? the girl인데 the girl은 the girl인데 뭐 무대 위에 춤추고 있는 소녀죠. 그럼 the girl who is는 생략했죠. who is 생략해버렸고요. who is dancing on the stage죠.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스테이지 암만 길어봤자 she니까 is my sister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She is my sister. The girl is my sister. The girl who is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 거야. 됐습니까? The girl is the girl who is dancing on the stage 해두고,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해두고, My sister is the girl who is dancing on the stage 해두고, My sister is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해두고, 뭐. 왔다 갔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 다음에 뭔가 틀렸어.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데 틀리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하고 싶었나 보자. He do clean 한다. 무엇을? His room을. Every day. 그래서 여기에 every day가 매일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주어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어에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그의 방을 매일매일 청소한다. 그에 대한 뭐예요? 팩트죠. 팩트. 어떤 사람에 어떤 남자에 대한 사실이죠. 그러면 현재 사실을 표현하는 게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니까 얘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Does
clean으로 고쳐야겠죠. He does clean his room every day.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제니가 오늘 정말 바빠 보인다는 얘기 하는 거죠. 제니가 오늘 진짜로 바빠 보여. 정말 여기 베리를 써서 비지를 강조하고 더드를 써서 룩을 강조하고 싶었네요. 그러니까 뭐 얘도 강조받고 어찌 어떤 무지 바쁜 어찌 보이는 진짜 보이는 제니는 오늘 진짜 무지 바빠 보여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last night 언제 있었던 일이냐?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나는 진짜로 잤다란 말이죠. 난 진짜 잤어. 어디서? 침대 밑에서. 언제? 어젯밤에. 그럼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상한 형태가 아니고 did가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그냥 잤었다는 I slept죠. 내가 잤었다는 slept. 난 진짜 잤어.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얘는 원래 모습인 sleep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I did sleep under the bed last night. 난 진짜로 잤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니 does look very busy고요. He does clean his room every day고요. He does clean his room every day. 제니 does looks 하면 안 되죠. does가 나왔는데 얘가 계속 s 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I did sleep이죠. 진짜 잤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본문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미 다 배웠으니까 뭐잘 알겠네. 그쵸. 잘 알고 있죠. 네, 이건 편안하게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우리를 먹여주는 식물들이죠. 우리를 먹여주는 식물들. 우리를 먹여주다라는 말을 어떤 시 만들었으니까 일단 주인공은 플랜츠 그죠. 플랜츠. 플랜츠는 플랜츠인데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해서 우리를 먹이다는 feed us죠. feed us. feed us를 저 feed us는 우리를 먹이다인데 플랜츠 feeding us 해도 되겠죠. 플랜츠 feeding us 해도 되고 Plant that feed us 해도 되겠죠. Plant that feed. 뭐 하는 대신이다? 이거 하는 대신이다. 그니까 얘 대신 뭘 써도 된다? 얘 써도 되겠네. 그쵸? 얘도 어떤 시잖아. 그니까 우리를 먹이는 식물들. 이렇게 되겠죠. Plants that feed us. Plants feeding us. 자, 뜻은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낌없이 주는 식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물들을 우리가 이롭게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걸 제목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가 진짜로 진짜 우리가 식물을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우리를 먹여준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이란 뜻까지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피드가 피드의 뜻은 먹이를 주다 먹여주다니까 아, 우리가 먹는 식물만 얘기하는구나가 아니에요. 먹여준다는 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로운 것을 해주는 식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피드란 동사 먹여주더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 S 붙이면 안 된다는 거뭐 이런 것들 뭐다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숨기다가 뭐예요? 숨기다가 하이드죠. 그러면 이게 얘를 꾸며주는데 스토리가 하이드를 해요, 하이드를 당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이드를 당하니까 뭐 밖에 무슨 시 써야 되겠죠. 그래서 hidden stories about plants겠죠. hidden stories. 그래서 hiding 하면 안 되는 거. 그렇습니까? 똑같죠. 이게 얘는 짧기 때문에 앞에서 꾸며줍니다. 근데 얘가 길어져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뭐 이상하지만 stories hidden under the ground 이렇게 뒤로 가야 되겠죠. 그때는 얘는 한 단어라서 우리말하고 똑같이 앞에서 뒤로 꾸며줍니다. 하지만 길어지면 영어는 뒤로 가죠. 자 이게 전체 제목이었고요. Plants feed that feed us는 전체 3과 전체 제목이었고 이건 이제 본문의 제목입니다. 식물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또 다시 한번더저 소제목이 또 나오죠. 본문 전체 제목은 저거 앞에 이거였고요. 저 히든 스토리즈 오브 퍼센트고 그다음에 이제 총 이야기가 뭐세 개가 나온가 그런데 각각 제목 저 소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팝아이 앤더 그레이트 뭐 하면 되겠죠. 더 그레이트 스피니치 하면 되겠죠. 팝아이 앤더 그레이트 스피니치. 오케이. 그래서 뭐 뽀빠이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네. 선생님 때는 많이 나왔는데 맨날 뭐 시금치 먹고 뭐 알통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살려줘요 뭐 뽀빠이 뭐 이러면 올리브 기다려 뭐 이러면서 뭐 시금치 먹고 뛰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뽀빠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캐릭터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팩트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은 별로 안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팩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표현 이제 여러분들 중3이니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뽀빠이 is a 하겠죠. 월드 페이머스 썼죠. 월드 페이머스. 맞습니까? 뭐 코리아 페이머스 아니고요. 월드 페이머스 카툰 캐릭터 하면 되겠죠. 자, 캐릭터하고 비슷한 단어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캐릭터가 뜻이 많죠. 캐릭터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꼭 알아두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등장인물이죠. 그렇죠? 근데 차이니즈 캐릭터 하면은 이런 뜻도 있다 했죠. 한자, 한문, 글자, 문자. 그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었다. 성격이란 뜻도 있다 그래서 성격, 특성 이런 뜻도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성격이란 뜻도 있다는 거. A man of good character 하면 좋은 등장인물의 남자가 아니고 good character의 man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성격. 캐릭터란 단어 중요하니 여러 가지 뜻이니까 잘못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문장 전체를 봐야 파악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 뽀빠이죠. 월드 페이머스 카툰 캐릭터라고 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뽀빠이에 대한 사실이죠. 뭐 옛날 사람인데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히가 개최한다. 슈퍼 파워즈를. 자, 요거 서술형에서 많이 다룹니다. 요런 표현. 그렇습니까? 뭐뭐 함으로써 시금치 먹다. 이 시금치. 그쵸? 근데 시금치 먹는 것을 함으로써 자, 뭐뭐 함으로써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한다 그랬죠.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을 함으로써 있습니다. by eating 시금치 하겠죠. he 개최한다 무엇을 his super powers를 단수 썼네 his super power를 뭐 함으로써 by eating spinach 자, 이거 중요하고 많이 다룹니다. 뽀빠이 대신 왔고, 뽀빠이 gets his superpower by eating spinach. 오케이, 이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뽀빠이가 193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얻게 되었을 때. 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1이나 중1이면 인기 있어졌다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동사를 살짝 비틀어 놨단 말이죠. 뭐뭐뭐뭐 이런 느낌이 듭니까?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인기 있는 이라는 파퓰러를 이런 느낌 주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딱 정확하게 1930년에가 아니고 뭐 1930년부터 뭐 1930뭐 9년 뭐 이런 기간 연대 이러죠. 이럴 때뭐 S 붙이고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뭘 쓰겠죠. 전치사 뭐 I로 시작하는 뭘 쓰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누가 많은 아이들이 무엇을 시금치 먹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죠. 그렇죠? 이때 시작한 거니까 그 당시에 먹기 시작했다니까. 그다음에 시금치 먹다를 시금치 먹는 것 바꾸는 방법은 to do 하는 방법과 doing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 찾아봤더니 어느 거? 둘다 된다는 거.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when Popeye became got 해도 되죠. 뭐 이런 느낌이라 했습니다. 뭐 뒤에 무슨 씨, 뭐 got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become 어떤 이런 얘기죠. popular. 그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아, when이 먼저 오나? 아니죠. where가 먼저 와야죠. in America, in the 아, when에 대한 대답 먼저 왔네요.
너, 뭐 이런 거 S 써가지고 연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the United States, when Popeye became popular in the 1930s, in the United States, a lot of children, 뭐 가겠죠? many 이런 거잘안 씁니다. not이 있거나 또는 묻거나 할 때는 many나 much를 쓰지만 not도 없고 묻지도 않으면 문장이 짧기 때문에 many, much 잘안 쓰고 a lot of 씁니다. a lot of children이 뭐 했다, 시제 과거죠. 했던 행동 과거니까. 그래서 begin의 형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began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먹다라는 표현은 to eat이나 또는 eating 둘다 된다는 거. 스페레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런 느낌 주고 있고요. 시제가 과거죠. 시제가 과거. 그러니까 시작했던 거 여기가 인기 있어진 것도 과거니까 먹기 시작한 것도 둘이 시제 일치 동사의 형태 이렇게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이 전달하는 건 이제 과거의 어떤 과거 사실입니다. 패스트 팩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장 시제는 다 과거고요. 주고 있는 정보는 뽀빠이가 인기 있어진 거는 어디에 언제다. 미국에서 1930년대. 아유, 까마득한 옛날이네요. 1930년대 선생님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시금치 먹기를 시작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텍사스에, 자, 이거는 지나간 문법이 다시 한번더 나오는 문장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쵸? 이 표현은 우리가 2과에서, 2관과 1과에서 중요하게 다, 2관에요. 2과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문법이 다시 한번더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크리스탈 시티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도시잖아요. 그쵸?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그쵸? 그러니까 크리스탈 시티에 대해서 뭘 주고 있다? 추가 정보를 주는 표현이죠. 추가적인 정보. 뭐, 그래서 뭐, 오딘은 오딘인데 어떤 오딘, 뭐, 이렇게 해서, 뭐, 기회를 위해서 한쪽 눈을 잃었던 오딘, 뭐, 이런 얘기, 뭐, 신 중에서 뭐, 최고의 신 오딘, 뭐, 이렇게 할때좀 그거랑 똑같은 문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뒤는 시금치 수도라고 불리는 건 언제 팩트? 현재 팩트죠. 현재 팩트니까 현재 팩트에 어울리는 동사의 형태들을 갖춰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을 뽀빠이 동상 S로 시작한 그 단어 중요 단어죠. 만들었던 언제일 이거는 과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동사의 형태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은 텍사스의 크리스탈 시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얘를 먼저 얘기하고 얘는 뒤로 가죠. 이렇게 꾸미는 말이 길어서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 시티 인 텍사스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치 이즈죠. 위치 이즈. 자, 얘가 콜을 해요. 콜을 당해요. 크리스탈 시티가 부릅니까? 불립니까? 불리죠. 콜의 형태 주의하란 말이죠. Which is cold죠. Which is cold.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아, 이 문장에 뭐, 안할게 많네. 됐습니까? The capital이죠. The spinach capital 썼네요.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전 세계의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인데. 근데 얘가 만들었던 건 언제이니까? 입은 빌트 해야 되겠죠. 과거에 입은 빌트. 그 다음에 뭐, statue of Popeye 하면 되겠네요. statue of Popeye. Popeye의 statue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that 딱 쓰고 있으면 누가 와서 딱딱 때리겠죠. 그니까, 그 다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d it로 바꿔 쓸수 있죠. Crystal City in Texas,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and Crystal City is called the Spanish capital of the world.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생략할 수 없습니다, 얘는. 자, 이거에서 짜증나는 게 이거예요. 앞에서 문법에서 실컷 뭐라 그랬냐면, 문법에서는 실컷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뭐할수 있다고 가르쳐줬죠. 그쵸? 생략할 수 있다며. 근데 얘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쵸? 얘가 무슨 적용법이라서 계속 적용법이라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생략 안 돼요. 됐습니까? 얘는 생략 안 됩니다. 오케이. 계속 적용법에 관계돼서 설명할 수 없고요. 네, 뭐 캐피탈 여러 가지 아까 캐릭터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캐피탈의 다양한 의미 다 알고 계십니까? 뭐 대문자라도 있죠. 그렇죠? 또뭐 현대 캐피탈 그렇죠? 자본, 자금.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뭐 수도란 뜻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여기선 수도라는 거.
벤치 캐피탈 오브 더 월드, 이번 빌트, 뭐 동사의 모습 이런 것들, 동사가 왜 이런 꼬라지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야, 문장. 비록 시금치 먹는 것이, 자 이것도 지나간 문법이죠. 그렇습니까? 시금치 먹다가 먹는 것 됐네요. 먹는 것이 누구에게, A에게 무엇을, B를 뭐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무슨 시제, 미래 안할 것이지만, 이 말이죠. 만약라면 아닙니다. 미래 할 일이 있으면 미래 얼마든지 표현해야 돼요.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자, 이과의 주요 문법도 또 나오고 있죠. 뭐 이거는 1, 2과의 주요 문법이었고, 2과에 나온 거 진짜로 가지고 있다. 시금치 안 만들어봤자 그거니까 얘는 이 뜻을 하고 싶으면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알죠.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연장소 셀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디스파이트입니까? 얼도입니까? 독립만, 이거 문장이죠, 이거. 그러니까 디스파이트 쓰면 안 되죠. Although, though, even though죠. 그래서, 자, 시금치 먹다가 eat 시금치인데, 시금치 먹는 것 하고 싶으면 to eat 시금치 또는 eating 시금치 하면 되겠죠. eating spinach가 안줄 거야. will not give 할 거죠. 누구에게? us에게 무엇을? superpowers를.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그 다음에 시금치가 진짜 갖고 있으니까 스피너치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despite 대신 쓸수 있는 건뭐 although 대신 쓸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얘기했죠. 자, 뭐 이거에서 뭐 although 없으면 although 안 쓰고 싶어. 그럼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but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뭐 이런 거다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죽진 않겠지만 진짜 갖고 있다. 뭐 이과의 주요 문법. 그냥 얘가 요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has죠. 그러면 그때는 강조 안한 거고요. does를 꺼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갖고 있다. really has. 얘를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does를 really로 바꿔서 이 문장 똑같은 표현해라. 그러면 really have 하고 있으면 안 되죠. really 여기 들어갔던 얘기잖아. really has가 돼야 되겠죠. really has a lot of nutrients. 그러니까 Many nutrients를 갖고 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영양소 많으니까 먹으란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뭐뭔 얘기 나올 거냐면 시금치가 많은 영양소 갖고 있다 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될 건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글의 순서와 관련된 것들이야. 막 뒤죽박죽 해놓고 어떤 순서가 옳겠니? 아니면 문장 하나 빼놓고 얘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아니면 여러 문장이 있었는데 이거 전체 내용과 관계없는 문장 뭐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체 글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 제일 먼저 뽀빠이에 대한 얘기를, 뭐, 여기에 이과의 제목이 Hidden Stories About Plant인데, 뜬금없이 뽀빠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 뽀빠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식물 얘기한다고 했고, 뽀빠이가 뭔데? 그게 뭐 이게 뭐 뽀빠이란 식물이 있나 이러겠죠. 알고 봤더니 뽀빠이가 뭘 먹으면? 시금치를 먹으면 슈퍼파워를 얻게 되는 캐릭터더라. 됐습니까? 얘가 1930년대 미국에서 인기가 있어지니까 막 뽀빠이가 시금치 먹을 때마다 막 이러니까 엄마가 애들한테 자 봐봐 어? 뽀빠이 저렇게 시금치 먹고 힘내는 거 너도 봤지? 그러니까 너도 먹어. 예 엄마 이러면서 막 먹는단 말이죠. 먹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뭐 진짜 뭐그 애들이 막 그거 먹고 막저막 뽀빠이처럼 나가서 싸우다가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랬겠죠. 어나 시금치 먹었는데 저 뽀빠이처럼 힘이 안 세졌어. 엄마가 에 그건 망하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진짜 영양소가 많아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전에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예,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냐?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뭐, 어떤 영양소를 갖고 있는지, 뭐, 우리가 먹었을 때 뭐가 좋은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좀 어울리죠.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영양소 많다 했으니까, 이런 문장 그 다음 오는 거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표현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것이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당하는 거야. 여기에 그것은 뭐 대신 왔냐면, 스피니치 대신 왔죠, 스피니치. 시금치가, 이것 이제 라고 생각한다는데, 시금치가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당합니까? 생각을 당하는 거죠. 이 표현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수동태가 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actually 이런 말 들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 부분에 가장 건강한 식품 10개 중 자, 이거 one of가 들어가겠죠. one of 나오면 선생님 맨날 하는 얘기 있죠. one of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 나온다는 거. s 빼놓고 만약 틀렸냐 이거 속지 말라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최상급이네 근데. 그쵸? 최상급은 뭘 좋아하죠? 이렇게 생긴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식품 10개 중 슈퍼푸드 10개 중 하나가 스피니치다라는 거. 그만큼 영양소가 많단 말이죠. 자, 그것은 여겨진다. 스피니치가 여겨진다는 표현은 어떻게 했냐? It is actually considered. 수동태 되니까 consider의 형태가 이 형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스피니치가 consider를 하는 거야? consider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수동태. Spinach is actually 여겨진다. 뭐로? One of the 나오겠죠. One of the healthiest food 하겠죠. 10 잠도 해야 되겠죠.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하면 되겠죠. 뭐 지구에서 지구 위에서니까 온쓸 거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one of 했고 더 나왔고 최상급이고요. 이거 됐습니까? foods 음식들 요거 됐습니까? 둘중 하나로 여겨진다. 스피니치 대신 왔고요. 스피니치가 컨시더를 할 수는 없죠. 여기 준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뭐 팩트니까 뭐야? 아이고 이런 젠장. 팩트니까 무슨 시제 쓰고 있다?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둘중 하나로 여겨진다라는 거. 확대복이잖아. 왜 확대복이를 안 해주니? 그러니까. Okay. It is actually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On the planet은 지구에서란 뜻입니다. 뭐 그대로 해석하면 행성에서지만 뭐 행성, 우리가 사는 행성인데 지구에서.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뭔 얘기하느냐. 자, 여기에 use가 사용될 예정인데 시금치가 use를 하는 거야? use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또 수동태죠. 근데 조동사 있는 거죠. 뭐 가능성을 표현하는 거. 시금치가 이용된다가 아니고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놀라운 방식으로 inner surprised way야, inner surprising way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in surprising ways 할 수도 있겠죠. 시금치가 이용될 수 있다. spinach can be used, may be used죠. Spinach can be used. 그러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입니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수동태는 be 플러스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Spinach can be used. 그다음에 뭐 어떤 방식으로니까 전치사 in 쓰겠죠. In this way 하면 이런 식으로니까 in surprising ways. 되겠죠. Inner surprising way 했네요. 단수로. 그러니까 놀라운 방식 한 가지를 얘기해 줬겠단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납득할 우리가 뭐다뭐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스피니치 뭐뭐 영양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a lot of nutrients를 그렇죠? 진짜 갖고 있겠죠. Does have, does contain 하고 있겠죠. 그렇죠? 진짜 갖고 있겠죠. 예, 뭐 어느 정도냐? 10대 건강 음식 중에 뭐 그런 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 뭐몇몇대뭐몇몇몇위 안에 드는 뭐 이런 거 여기까지 그거 했는데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런 얘기 던져놨으니까 진짜 먹는 거 말고 딴 걸로 이용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진짜 오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 해야 되겠죠. 뭔 얘기가 나오냐? 오케이. 자, 얘기하기 전에 썰부터 끄네요. 자, 그래서 시금치가 물을 흡수할 때 시금치는 또한 많은 다른 것들도 흡수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모든 세상의 모든 걸다 녹일 수 있습니다. 물은 뭐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속도의 차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는 게 물이에요. 뭐 어떤 건 빨리 녹고 어떤 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금치가 물을 흡수할 때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물그또 물을 머금고 있는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녹여가지고 그걸 흡수하겠죠. 야,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팩트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고 뭐 A로 시작하는 뭐 생소한 새롭게 배운 이과에서 나온 그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그 흡수하는데 무엇을 흡수한다? 많은 다른 것들을 뭐뭐로부터 from the soil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할 때니까 when이라든지 as라든지 이런 거 when it observes 현재 시제 써야 되죠.
water 죠. When it observes, when spinach observes water, spinach also observes 하면 되겠죠. 또한 흡수한다. 무엇을? 뭐, many different things 하면 될까요? Many other things 했네.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그니까, 오케이. 뭐, is, 뭐든지 뭐냐 이런 것들 팩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시제 쓰고 있다는 거.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거. 근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이 굳이 이용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잘 없잖아. 그렇죠.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말에 없는 그 시제 이런 느낌의 시제를 표현하라는 얘기죠. 몇몇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용해 왔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죠. 그렇습니까?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을 몇몇 과학자들이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을 저 과학자들이 이용을 한 거야, 이용을 당한 거야, 이용을 한 거죠 이번엔. 됐습니까? 능동인데 시제가 그래요. 시제가 그래서 또 뭐가 사용되죠? 아까랑 똑같이 생긴 거. 뭐 무슨 태 만들 때쓴 거랑 똑같이 생겨 써야 되겠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왔는데 왜 사용했는지 이러한 특성이 가리키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가리키는 건 뭐? It observes when it observes water. Spinach also observes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이라는 특성. 그러니까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토양 속에 있는 다른 성분들도 잘 흡수를 한다는 거. 흡수력이 끝내준다는 거.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는 특성.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내용.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앞 문장 뒤에 와야죠. 이러한 특성이란 말을 하려면 이 앞에서 이러한 특성이 뭔 특성인지 설명해주는 문장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나왔던 when it observes가 이 문장 앞에 순서라는 거, 문장의 순서. 그다음에 뭐 to find bombs죠. to find bombs는 bombs 이거의 주요 부분이 나와 있죠. to find bombs는 bombs인데. 하이드를 당한 애들이니까 hidden in the ground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some scientist가 뭐 해왔다? have used 해왔다. 무엇을?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하면 되겠죠.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를 이러한 스피니치의 특성을 왜 to find bombs 하기 위해서 그렇죠? to find bombs 하기 위해서 bombs는 bombs인데 어떤 bombs? 이거의 주요 문법 Hidden in the ground. 땅 속에 숨겨진 밤들을. 뭐가 생겼냐? 위치 하고 나서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쵸? 그쵸? 예 쳐다봤죠? 여럿이네. 시제 현재 쓰는 게 좋으니까. Which are 또는 that are hidden in the ground.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녀석들을. 됐습니까? 오케이. 동사의 형태들. 뭐 이런 것도 얘 이렇게 생겼다. 얘 이렇게 생겼다.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다음 문장. 뭔 얘기하고 있냐? 자, 그래서 여기에 가리키는 건 그들이 뭐냐? Some scientist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만들어요, 만들어줘요. 당연한 거죠. 너무 관계가 묻고 있죠. 얘가 이 행동을 하죠. 이번에는 뭡니까? 팩트니까 선택된 시제가 그 시제를 해줘. 오케이. 무엇을 만드냐? 특별한 시금치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시금치는 시금치인데 뭘 가지고 센서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거할때 W로 시작하는 그 전치사 써도 되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특별한 시금치는 시금치인데 센서. 센서는 센서인데 그 센서가 어디 있는지 얘기합니다. 어디에 센서를 가진 그들의 잎사귀에 센서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금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데이가 메이크 하는 거죠. 그쵸. 뭘 메이크 합니까? 스페셜 스피니치를. 그쵸. 스페셜 스피니치는 스피니치인데 with sensors죠. 스피니치 플랜트 했네요. with senso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sensors가 어디에 있다고 밝히죠? on their leaves. 잎사귀 위에죠. 그래서 scientist가 메이크 한다. 스페셜 스피니치 플랜트.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얘 대신 쓸수 있는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얘 대신 쓸수 있는 것은 뭘쓸수 있다? 지금부터 꾸미는 말을 가지고 올 건데요. 가지고 있다를 가진으로 바꾸면 되니까 뭐얘 한번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이런 거 쓰면 이 바보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ich have, that have 등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That have a sensors on their leaves. 됐습니까? 오케이. 센서가 달린
이 센서, 뭐를 추적하는 센서겠어요? 뭐를 추적하는 센서? Bombs hidden in the ground겠죠? 그러니까 Bombs hidden in the ground를 디텍트하는, 그렇죠? 디텍트하는 센서겠죠. 여기 뭐 폭탄에 있는 성분하고 똑같은 게 여기서 나왔어. 뭐 이런 거 하겠죠. 아까 전에 흙 속에 있는 다른 것들도 흡수한다 그랬잖아. 근데 폭탄이 흙 속에 묻혀 있으면 폭탄의 어떤 특정한 성분, 화학 성분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게 흙에 녹을 거고, 그걸 저 아주 막 시금치는 뭐 엄청 잘 빨아들인다며. 다른 식물도 물론 빨아들이긴 한데 시금치만큼 잘 빨아들이질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막 많은 양을 막 쭉쭉쭉쭉 빨아들이니까 폭탄에 있는 걸 얘가 잘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make a special spinach plant with sensors on their leaves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센서가 있으니까 센서에 어떤 장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할 때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 T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렇습니까? 뭐 이거 A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고 T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겠죠. 복사할 때 복사해서 나온 어떤 그 어떤 성분을 저 성분 흔적 이런 거를 흡수하게 되었을 때 팩트니까 그 시제 썼을 거고요. 센서들이 빛난다도 팩트니까 현그 시제 사용됐겠죠. 자, 이제 when도 되는데 when 말고 여러 가지 as나 이런 거 됩니다. when이나 as. 그래서 when these plants 해야 되겠네요. when these plants가 뭐할 때, okay, soak up 썼네요. soak up, take in, observe 전부 같은 표현 됐습니까?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observe, soak up, take in, 흡수하다. 저 traces죠. traces from the bombs겠죠. from bombs. when these plants soak up traces from bombs. 그래서 더 센서들이 뭐 한다? 라이트 업 한다라는 거. 센서가 라이트 업, 불이 켜진다. 여기 폭탄 있다. 폭탄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하고 똑같은 게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 제가 얘기하지 않은 건다 하나도 없고요. 바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plants which feed us, which feed us가 되니까 that feed us 되겠고, plants 복수인데 이딴 거왜 오니?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선행사가 있는데 네가 왜 와? 됐습니까? 선행사가 없을 때나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스토리즈? 히든 스토리였어. Hidden stories about plants. 식물에 대해서 숨겨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그래서 Papaya and the Great Spinach. Papaya is a, 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같은 뭐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Papaya is a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다. Fact 얘기했으니까 시제 현재고요. 그 다음에 뽀빠이의 어떤 특성을 얘기해서 계속해서 현재 쓰여. He gets his superpower. 그렇죠? 슈퍼파워를 얻게 된다. 시금치를 먹음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by doing이죠. by doing, by eating spinach 함으로써. 그렇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193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둘중 무슨 시제다? 당연히 이번에는 계속해서 현재 현재에 오다가 과거가 돼야 됩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became popular, 인기가 있었다. 됐습니까? 있었을 때참 a lot of children이 began to eating 당연히 뭐 먹기 시작했습니까? 스피너치 먹기 시작했죠. begin은 누구처럼 like, start, continue 그쵸? love, hate처럼 뭐가 오든 상관없다. 단, 뭐가 오든 상관없다는 얘기는 뭐? 목적어로 씁니다. 시작했다. 무엇을 시작했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오케이. 다 정리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써놔야지. 마음이 급하니까.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잘랐는데? 어? 뭘 잘랐는데? 어. 빗물만이면 머리카락에 손을 붙여.